명소 TV. 친구들 안녕, 비번니예요.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재미있는 놀이는 바로 썼다 쓱싹쓱싹 지웠다 재미있는 시계 놀이 카드. 와, 아니 지금이 몇 시지? 벌써 5시 15분이 지났는데, 아니 비룡이가 올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는 거야? 비번니 와, 나왔어. 늦어서 미안해. 비룡아,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? 우리 만나기로 한 시간이 15분이나 지났잖아. 이제 오면 어떡해? 아니, 내가 시계를 잘못 봐서 아직 4시인 줄 알았어. 또! 너 또 시계 잘못 봐서 늦은 거야? 나는 시계 보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. 어휴, 안 되겠어. 오늘 안 그래도 비버 언니가 너 보여주려고 짠! 50가지 시계 놀이 카드를 가져왔어. 이 카드만 있으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계 보는 방법을 익히고 배울 수가 있다고. 와, 정말이야? 그럼 나도 열심히 배워서 다음부턴 약속 시간 안 늦을게. 얼른 시계 보는 법 배우러 가자. 썼다 지웠다 50가지 시계 놀이 카드. 와, 이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. 와, 이렇게 많은 카드하고 펜이 같이 들어있어요. 이 펜으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나 봐요. 한번 카드들을 볼까요? 아, 이렇게 시계바늘 보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, 카드를 뒤집어 보면 이 시간을 보고 시계바늘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. 한번 몇 장의 카드를 골라서 시간을 써볼게요. 이렇게 네 장을 같이 재밌게 시계바늘을 그려보도록 해요. 짜잔! 맨 앞에 있는 카드를 먼저 볼게요. 이렇게 시간 숫자가 아직 하나도 안 써있어요. 시계에 1부터 12까지 알맞게 적어볼게요. 시계바늘에 짧은 바늘이 시를 가리켜요. 자, 맨 위에가 12시, 12시부터 시작을 할게요. 12시, 그러면 옆에는 1시, 2시, 3시, 4시, 5시, 6시, 7시, 8시, 9시, 10시, 11시, 12시, 이렇게 숫자를 적어줬어요. 짧은 바늘이 가리키고 있는 게 숫자 2를 가리키고 있다 하면은 이건 몇 시일까요? 정답은 2시예요. 그러면 이번엔 카드를 뒤집어서 시 말고 분을 읽는 방법을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. 분은 시와 다르게 5단위로 숫자가 커져요. 그래서 숫자 1이라고 써있는 곳은 긴 바늘로 갔을 때 5분이고, 2는 10분, 3은 15분, 4는 20분,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면 12는 정각이에요. 시계를 한번 직접 보면서 익혀볼게요. 6시 45분이에요. 그럼 이 6시 45분을 다시 시계바늘로 그려볼게요. 짧은 바늘이 6을 가리키고 긴 바늘은 45분이에요. 45분이 들어갈 숫자 9에 긴 바늘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면 6시 45분이에요. 짠! 3시 20분이에요. 다시 바늘로 그려볼게요. 짧은 바늘이 숫자 3을 가리키고 20분! 긴 바늘 숫자 4를 길게 그려주면 3시 20분! 끝! 여기까지 오늘의 재미있는 시계놀이 카드! 와!
어때 비룡아? 이제 시계 보는 방법을 잘 알겠어? 이 50가지 시계 놀이카드로 시계도 보고 시계바늘도 그려봤더니 이제 어떤 시간이든 헷갈리지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아. 정말 고마워 비보니. 우리 친구들도 오늘 우리 비룡이와 함께한 시계 놀이카드를 통해서 재미있게 시계 보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나요? 아직 시계를 잘 보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계 놀이카드에 시계바늘을 그려보기도 하고 시간 단위별로 색깔이 다 다른 카드로 재미있게 시간 읽는 법을 익혀보는 게 어떨까요? 비바 언니가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재밌고 신나는 책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우리 친구들 안녕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